공공운수 화물연대 인천지부를 비롯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송도 909 화물차 공영 차고지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법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운수 화물연대 인천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계획을 발표한 인천시가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빠른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안불로 2단지 909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물류단지 909의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차고지는 계획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이 단체는 중구와 연수구의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다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주박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밤샘 주차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도 909 화물주차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909 중심부 12만 7천 제곱미터에 650m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과 휴게소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매연 피해, 사고 위험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는 빈번한 이동이 없는 주차 공간이므로 걱정만큼 매연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단지가 좀 가깝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 안에는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암공구에 있는 그 크기 그대로가 아니라도 절반을 딱 나눠서 하더라도 절반 정도 나눠진 두 곳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부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의 반대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도 909 화물주차장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